선도입니다. 바이러스는 분명 사람들을 몹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자연 환경에서 오는 이 대재앙은 전 세계를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스크만 쓰고 또 거리 두기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늘 저를 통해서 도구로 서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대단히 큰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는 아카시아입니다.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 집이 있습니다. 모세시대 때에 성막을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후에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게 되고 40주야 40주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단식을 시키시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떡도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장장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무려 40일, 40일, 80일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밤낮 시내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가장 귀한 성물이 있습니다. 모든 성물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들인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보물 덩어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성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막에는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성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조각목을 가지고 궤를 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각목 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수십 종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직접 지명을 하십니다. 아무런 나무 제목을 가져다가 괴를 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명하시는 이 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지명을 하시면서 괴를 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11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물 가지고 괴를 짜서 순금으로 싸라고 말씀합니다. 이 조각나무에다가 순금을 쌉니다. 일반 금이 아니라 순금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순금으로 싼 곳에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을 입힌 데다가 또 입힙니다.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고리 넷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금고리 넷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조각목을 가지고 궤를 만들어서 거기서 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고 난 후에 채를 깨는 메고 가기 위해서 고리 네 개를 양쪽에 그곳에 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에 하시는 말씀은 조각목을 가지고 채를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이 채는 괴를 매는 채입니다. 나무 막대기인데 여기 금으로 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만드시라니 괴는 전체가 금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5장 14절에는 이것을 매라고 말씀합니다. 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카시아 나무가 무엇이길래 금으로 싸고 거기다가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거기다가 매는 나무 막대기조차도 금으로 싸서 이것을 매라고 하는 것은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 명이 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4명 정도는 메고 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소중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궤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정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정거판이 십계명입니다. 두 돌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정거판이 들어간 이 궤를 가르켜 정거궤, 다른 말로는 법궤, 다른 말로는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거판은 어떤 것일까요? 다시 성경은 옮겨갑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도 있습니다. 두 정거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정거판을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면에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세가 그 글씨를 쓴 것이 아닙니다. 정거판에 무엇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돌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는 하나님이 서셔서 새기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자만 단순하게 서신 것이 아니라 새기셨다는 것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도록 돌을 파서 글씨를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정거판이 들어가 있는 이 궤 위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거궤 위에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소가 정거궤 뚜껑 위에 있는데 이 정거궤가 어떤 이 속죄소가 있느냐면 이 속죄소는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피를 그 위에 뿌리는 자리입니다. 피가 넘치도록 뿌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순금으로 만든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하늘을 향해서 펴고 있습니다. 여기는 피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있습니다. 이 궤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열왕기상 8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어디부터 이 법궤가 시작됩니까? 아카시아 나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어떤 것일까요? 그 당시에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향나무입니다. 백향목에는 향이 진하기 때문에 벌레가 살지 못합니다. 이 벌레는 백향목 나무에 어떤 벌레도 붙지 못합니다.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단히 단단하고 강한 나무입니다. 가장 값비싼 최고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는 반대로 어떤 나무일까요?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사막에는 폭염이 내리쬐어서 때로는 40도, 50도 사람들이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곳입니다. 열사의 사막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모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 아카시아 나무가 도문도문 자랍니다. 사막에는 잎사귀가 있는 나무들이 없습니다. 잎사귀가 있어도 사람 손마디만한 이런 잎사귀밖에 없습니다. 세찬 모래바람이 몰아칠 때 모래폭풍이 몰아치면 나무는 나뭇잎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물이 없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어떤 것인가요? 제멋대로 자랐습니다. 위로 뻗었습니다. 옆으로 뻗습니다. 밑으로 뻗습니다. 마음대로 휘어져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한 가지가 특징이 가시만 잔뜩 몸에 돋아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도 사람이 그것을 식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늘도 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 나무를 가리켜서 왜 하나님은 이 나무를 지명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 소경이 처음 눈을 뜨면서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을 나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카시아 나무가 혹 당신이 아닌가요? 내 몸에는 가시밖에 없습니다. 전부 상처밖에 없습니다. 이 가시는 아카시아 가시는 안팎으로 돋아나 있습니다. 사람이 손만 대면 찔려서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내 몸에 하나님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은지요? 그 가시가 어떤 것입니까? 내면에 찌르는 가시. 내적으로 외적으로 찌르는 가시가 내게는 수없이 많습니다.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듭니다. 내면의 이 가시가 어떤 것인가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이가 이미 20, 30, 40, 50, 60이 넘어가는데도 곪아버린 이 아픔의 가시는 빠지질 않습니다. 가족들에게서 오는 가시,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합니다. 혼자만 이것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픔을. 그리고 혼자만의 고뇌, 가족들 사이에서 오는 이 아픔, 근심의 가시, 걱정의 가시, 질병의 가시는 분명 내 몸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이 아카시아 나무가 사막에 있을 때 누구 한 사람 찾아주지 않습니다. 1년이 가도 이 사막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혼자만 외롭게 서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신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과연 나를 위해서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가시,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큰 가시입니다. 가난이 가시가 찔러요. 아픕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주고 어디든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녀이지만 그러나 부모에게는 늘 근심의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픕니다. 아카시나무 뒤틀려 있습니다. 내 인생이 뒤틀어진 것 같아요. 가지가 뻗었는데 바로 뻗지 않고 있습니다. 위로 뻗어봤습니다. 옆으로도 뻗어봤습니다. 밑으로도 뻗어봤습니다. 그러나 뻗는 곳에는 항상 가시가 달려요. 아파서 견디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아카시아가 대단히 다른 나무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 나무는 살아요. 여러분 가운데 환경이 아무리 나를 찌르고 내 몸에 수없이 박혀있는 이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쓰러지지 않아요. 아카시아 이 나무 사막에서 유일하게 생존합니다. 물 한 방울 없습니다. 다른 나무 다 말라 죽는데 이 나무는 어떻게 살까요? 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깊이 10m, 20m, 30m를 계속 내려갑니다. 물을 찾아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역경의 시대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왔습니다. 나는 강해져야 됩니다. 비록 내 몸에는 수없이 박혀있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모래 폭풍에 맞아서 나무 가지가 아카시아 나무 가지가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파요. 그러나 그 가지는 이 나무의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가지가 부러져 나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업의 나뭇가지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건강의 나뭇가지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한번 부러진 나뭇가지는 이제는 더 이상 재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을 때에 강하고 결코 나는 죽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명하세요. 내가 너 서야 되겠다. 오늘 사람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주님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바로 미련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주여 아카시아 나무처럼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를 찾아주는 일이 없어요. 나는 분명 사막 한가운데 자라고 있는 외롭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이 사막 한가운데 나는 홀로 있습니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너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너 외면하지 않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주님이 택하신 사람은 미련한 사람을 택하셨고 약한 자를 택하셨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은 천한 자를 택하셨고 그리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셨으며 없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서세요. 그런데 이 나무가 지명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라져야 됩니다. 밑둥지를 잘라버려요. 그래야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밑둥지 잤습니다. 밑둥지 자를 때 어떻게 됩니까? 나가 떨어져야 됩니다. 우린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넘어져야 합니까? 왜 이렇게 내가 자빠져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말할 때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왜 그렇습니까? 왜 자빠졌습니까? 아카시아 왜 잘려졌습니까? 서시려고. 그런데 내 육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자아가 무너집니다. 고집도 꺾어집니다. 계속되면 환란이 계속되면 이제는 더 이상 자존심도 없어요. 과거에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꺾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작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밑둥지를 쳐서 넘어뜨리시더니 가지치기를 하세요. 그래야 서시기 때문에. 그 가지치기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방 가시가 수십 개씩 돋아나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전부 동원하면서 가지 뻗어봤는데 하나님 서실 때는 다 가지 다 잘라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게 되고 내가 고난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주변에 하나 둘씩 가지는 떨어져 나갑니다. 친구 가지가 떨어집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너질 때 내 주변에는 하나 둘 가지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친구도 떨어지고 집안 식구들마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 작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서시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누가 봤습니까? 시험 참는 자가 봤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세상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더 쓰려고 내가 가지치기 다 해. 세상 사람을 줄 끊게 만드는 거야. 너 세상 줄 끊게 만드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쌓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작업 어떻게 하세요? 껍질 벗겨버립니다. 하나님의 궤를 만들기 위해서는 껍질 벗깁니다. 이 껍질 벗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육의 껍질 다 벗겨버립니다. 세상 때를 다 벗겨내세요. 그 모습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나무를 쪼갭니다. 전부 쪼개지게 만듭니다.
다 쪼개집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때론 대패질도 하고 이 판자를 만들어서 반질반질하게 만듭니다. 끌끌어온 것이 없어요. 거칠거칠한 것이 없어요.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궤를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제대로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작업과 수고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주인공이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괴짜게 되어야 되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국가는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상 이념이 다 달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보배는 보물은 금입니다. 이 금덩어리로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메고 갑니다. 사람들이 아카시아 같은 내 인생을 주님이 쓰시더니 나는 망한 줄 알았더니 그분이 전부 작업하시더니 나를 금으로 입히셔서 사람들이 나를 높이 어깨에 매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천사가 보호합니다. 속죄의 피가, 죄사함의 피가 온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보혈은, 이 피는, 죄사함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립니다. 보혈로 완전히 흥건하게 덮어버리는 이 축복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법이 될 때에 그러면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무슨 그릇입니까? 말씀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이 정말 그럴까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이제는 돌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너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아카시아나무 괴짝 안에 들어있던 그 말씀이 아스카시아 같은 내 인생, 내가 하나님 그릇인데 그 그릇에 대한 내 속에 말씀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놓았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돌판에 새겨지지만 신약에는 이제는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벗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존귀한 주님이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바로 말씀이 담긴 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립니다. 여리고가 왜 무너졌습니까? 사람들이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를 돌아라. 여리고를 돌아설 때 제7일 날 마지막 7번 돌 때 여리고는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는 것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서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서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카시아 같은 민족이고 아카시아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금 서시려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 부르셨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가정이 어렵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청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반드시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훈련소입니다. 바로 자대 배치가 안 됩니다. 훈련소에는 아주 극기 훈련을 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훈련 과정 거쳤더니 바로 자대로 배치가 됩니다. 보직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고 귀하게 서시기 위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스스로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 곤란 중에, 그게 있어요. 이 말씀은, 다시 따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고난 중에 큰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여,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게 큰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셨나이다. 우리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사람 말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내게 길이 막혀버리고 무너질 때 내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와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만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다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이 지금 말씀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 말씀이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길을 악한 길에서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하는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 발걸음을 금지합니다. 어디로? 악한 길 가지 않으려고. 세상 길 가지 않으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품으세요. 오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누가 계신가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말씀의 12가지 축복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만 붙들어버리면, 말씀만 마음에 품어버리면 12가지 축복이 내게 와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빈들에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명,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장정만 5천명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부녀자, 어린아이, 노약자까지 합치면 장정은 남자들만 5천명인데, 장정이라는 숫자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인데, 그러면 빈들에 나와있던 사람들은 과연 얼마일까? 추산하기를 약 15,000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있습니다. 먹고 남았습니다.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자신의 배를 채워주지 않을 때 다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8절 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리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약 15,000명에서 2만 명은 자신의 배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먹는 것 주지 않는다고 가버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전부 육신의 욕심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이 말씀을 했던 제자들이 바로 이 12명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는 복음이 퍼졌습니다. 지금은 각 시대에 수십억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지금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12명. 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니게르 가오리까 이 말씀에 잡혔던 베드로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요. 빈배 인생이었다가 주님께서 그 빈배 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다시 따라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많이 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12가지 말씀의 축복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천국의 말씀입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말씀. 오늘 시간 여러분 천국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위로가 있어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밝게 가지십시오. 시대가 어두워지고 캄캄할수록 내 마음은 점점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분 때문에 민족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영생의 말씀, 말씀이 영생입니다. 오늘 말씀 그 듣는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고 오늘 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천국 말씀을 듣고 있으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영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복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이 복을 지금 누리고 계세요. 이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전에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기도 참관하는데 저게 성령님이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시대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의미를 주세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지 않다. 전부 세상의 귀가 가리워서 세상 말을 하면 그들은 귀가 열리지만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기 앞에가 뭐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귀는 많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듣는 귀가 있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여러분 생명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요?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 가장 보배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아카시아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괴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담은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반드시 사람들이 존귀하게 높이고 천사가 지키고 있고 오늘 예수의 보혈이 덮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가르쳐 은혜의 말씀.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요. 여러분, 은혜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줄 몰라요. 몸은 아픈데도 마음은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릅니다. 생활은 그렇게 쪼들리는데도 왜 이렇게 여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꼭 천국에 사는 사람 같아요. 그 마음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줍니다. 계속되는 12가지 가운데 로마서 9장 9절은 말씀을 가르쳐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혜를 받기 원하시죠?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성경은 초보적인 지혜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다 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셨던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지혜를 가지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가르쳐 지혜라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읽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주어져요. 그 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제사를 지내다가 지금 말씀드린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사람 지혜 구했어요. 그랬더니 천하에 너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너에게 주리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11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능력의 말씀.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밖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의 썩은 시체 부딪힐 때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이 무엇이 죽었습니까? 내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꿈을 죽이세요? 왜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꿈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말씀이 꿈틀거리면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예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언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과거에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전부 말씀이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우린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여기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영혼 육이 다 나와요. 대수술을 해버립니다.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서 혼, 영, 관절, 골수는 육신을 말합니다. 정말 찔러 쪼개버립니다. 수술과 수술하고 잘라니까 잘라내고 썩은 것은 다 도려내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경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씀이 결론을 맺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손에 쥐세요. 그리고 말씀을 손에 잡고 가장 사탄 마귀가 성도에게 노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주어질 때 이걸 뺏어가 버려요. 이것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그것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노린 것은 돈이 아니에요. 말씀 뺏어버립니다. 말씀 빼앗기면 믿을 것이 없어요. 말씀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천국 지옥에 있는 것도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지옥에 있는 걸 압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천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면 마귀가 있는 것도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면 천국 지옥에 있는 것도 모를 뿐더러 내가 도대체 어떤 신분인지 몰라요. 전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